안녕하세요, 만천입니다. 아하, 오늘 또 저 멀리 남미의 칠레에서 뭐 표본이 한번 좀 들어왔습니다. 한번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얼! 이런. 뭐야, 이거? 이야, 이거 아주 작은 게 들어있네. 박스 안에 또 박스. 아하. 이렇게 솜을 예쁘게 놓군요. 자, 뭘까요? 자, 보이십니까? 바로 베네수엘라의 헤라클레스 브레우제니 와일드입니다. 와일드. 와, 와일드 130. 와, 크다. 브레우제니. 오, 브레우제니가 여러 마리 들어있군요. 여러 마리. 자, 바로 베네수엘라의 브레우제니 와일드입니다. 와일드. 브리딩이 아니고요. 와일드. 이야,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레우제니. 어, 이거 뭐야? 이거 나중에. 자, 어, 아하, A 마이너. A 마이너, A 마이너. 아, 귀엽다. 귀엽다, 귀엽다. 백이 아주 귀여운 브레우젠입니다. 요것은, 다음은 바로, 넵튠 로치입니다, 로치. 베네수엘라의 로치 아종, 세 마리. 이야, 멋있다. 이게 112, 113, 125. 다음은, 자, 내가 원하는 게 있어야 할 텐데. 아, 여기 또 있네, 로치가. 아니, 로치가 아니라, 브레우제니가 또 있습니다, 한 마리. 야, 이거 뭐야. 송을 왜 이렇게 많이 넣었어? 에헤이. 송을 왜 이렇게 많이 넣었어? 뭐지? 하하, 이게 뭐지? 칼리포건인가? 하여간 칼리포건하고 유사하게 생긴, 예, 유사한 그런 하늘소입니다. 오, 그게 여러 마리 들어있네. 아, 그게 여러 마리 있습니다. 여러 마리. 아, 별로 예쁘진 않지만 그래도 생긴 모습이 칼리포건과 유사하게 생겼군요. 자, 보십시오. 한 10마리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뭐야? 이건 뭐야? 무슨, 이야, 거대한 예쁠 장수처럼 생겼어. 와, 재밌는데? 자, 다음이 바로 제가 기다리던 바로 그놈입니다. 레모이네이입니다. 레모이네이. 칼리포건 레모이네이. 야, 이거 오랜만이다. 진짜 오래간만입니다. 와, 진짜. 야, 5마리. 레모이네이. 5마리입니다. 5마리. 이야, 예전부터 꼭 필요했던 건데 5마리 들어왔습니다. 자, 보이시죠? 하, 멋집니다. 또 없어? 뭐, 아, 뭐 또 있네. 뭐야 이거. 뭐 자그마한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네요. 이게 뭐지? 하여간 아까 본 그런 외불 장수 비슷한 것과 장수 풍뎅이가 크게 좀 작군요. 베네수엘라산입니다. 베네수엘라산. 꽤 여러 마리 있네. 네, 꽤 여러 마리가 있지만 다 작은 그런 베네수엘라산의 장수 풍뎅이들입니다.
이건 뭐야? 무슨 하늘소 종류 같은데? 좀 영양가 없는데? 약간 영양가 없는 것 같은? 이건 또 뭐야? 야, 이거 뭐지? 되게 귀여운데? 가리야, 뭐야, 이거? 좀 특이한? 예, 좀 확대를 해볼까요? 그런 것들도 두개 들어있군요. 나머지는,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멋있는데? 이거 멋있다, 이거. 오, 색깔 좋은데, 이거? 야, 그냥, 이 칠레 쪽에 살고 있는 그런 하늘소 종류인가 봅니다. 근데, 야, 이거 멋있다. 어떻습니까? 나름 매력 있는 그런 하늘소들이 들어왔습니다. 와, 매력 있는데? 보십시오. 칠레의 하늘소를 보고 계십니다. 자, 장수, 하늘소, 이건 뭐야? 야, 작다, 진짜. 자, 아, 끝입니다. 없습니다. 자, 바로 이 레모이네이 때문에 요번에 칠레에서 물건을 샀습니다. 베네수엘라, 칠레 딜러한테 샀죠? 베네수엘라 산인데. 자, 어떻습니까? 너무 멋지죠? 이래서 곤충을 끝없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레모이네이. 너무 멋진 곤충입니다. 이상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언박싱 베네수엘라 만천입니다. 야, 진짜 멋있다, 이건. 최고.